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죽은 다음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시시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왜 자살을 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도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높은 거, 대단한 거, 귀한 거 하나님 부정하고 살다가 죽고 나면 그것이 영원토록 내 발목을 잡고 지옥에 가는 조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제 눈에는 교회만 다니지 영생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왜냐?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생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이 땅을 그렇게 못 살아. 근데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입으로는 믿네, 집사네,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영생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믿는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요새 더 부득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왜 전도가 안 됐는지 알아요? 전도는 귀한 것이라고 말했지 전도가 실제로 없었어요. 모세가 전도했어요? 엘리야가 전도했어요? 시원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는데 전도를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가 없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물처럼 터져가지고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약의 사람보다 능력도 없어요. 구약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지금 누군가 가졌다면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도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뭐 모세가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전도를 했겠어요. 근데 구약에는 전도를 못하다.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줬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와. 구약에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이 없어. 백성이 그냥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를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예배가 많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면 미치고 팔짤 뛸 일이에요. 다윗이 꿈꾸었던 제사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했어요.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알기는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올 걸 알고 믿었지만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고 죽었거든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여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못 보고 죽었다. 에?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냐면은 메시아가 올 걸 믿음으로 죽었어요. 근데 막상 보지는 못했어. 약속만 받고 약속만 받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받았고 예언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꿈꿨던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도 못 들어갔어요. 다윗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니까 지성소에 못 갔어요. 벗기가 들어온 걸 보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 벗개만 보고도 그렇게 황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수 이름을 불렀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복음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꿈꿨던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몰라요. 자, 폐일원하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이 돌아오게 되고 기도하면 이 나라의 지형이 바뀌게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된다. 이걸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래서 지금 3월 1일 날 다음 주 3월 1일 날 연세중앙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3.1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3.1절에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되찾았지만은 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나라들이 얼마나 흉악한 나라들이 많아요. 일본이 어제 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독도가 지나라 그래요. 독도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일개 개인도 남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강도짓은 안 한다고. 한 나라가 말이죠. 멀쩡한 다른 나라 영토를 지 것이라고 말이죠. 그 자원을 욕심을 내가지고 경계령을 넓히려고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그따위 억지소리를 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진주만을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까? 진주만을 폭격까지 했잖아. 근데 진주만은 자기 거라고 찍소리도 못하잖아. 그런 얍삽한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우기고 자빠졌네. 독도가 독도지였지 독도가 다케시마야. 일본도 우리 거다 그러면 일본도. 일본이 원래 우리 거였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지들이? 말 같지도 않아. 벽제 우리는 중국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당연하지. 중국을 통해서 대륙을 통해서 문화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건 일본은 섬나라니까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았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줬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일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일본의 문화라는 게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 섬에서. 그 섬에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어요? 우리나라 대륙의 영향이 섬으로 갔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찌 독도가 지나라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뺏겨버리고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 1948년 재헌국회를 하면서 이윤영 목사님께서 197명 국회의원을 앞두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부터 그 옛날에 70몇 년 전에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똑바로 못 믿었는지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졌는데 지금은 지금쯤이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국회에서 기도하고 용산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지경이 됐느냐? 기도는커녕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보호하사인데 하느님이라고 바꿔버리고 기도는커녕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도 직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 못 믿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숫자만 많지. 그래서 3월 1일 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지 않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성회가 그날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시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자 알아서 오실 분들 오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경기도 수도권 뭐 경상도에서 올라온다고 막 그러는가 봐요. 3만 명, 5천 명 목회자, 3만 5천 명 모인다고 했네.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랬어요. 기도를 믿느냐. 기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합하여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합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세력들은 너무 조직적이고 강하고 세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저들은 850명이 짱짱하게 정치도 다 잡아버렸잖아요. 아홉에 저 이세벨이 뒤에서 후견인이 돼가지고 그냥 짱짱하게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는 더 힘들었어. 전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850대 1이야. 한마디로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850이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은 뭐 만 개가 되는지 뭐 10만 개가 되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산당, 그 사제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온 이스라엘에 지배해버리고 집어삼키고 이세벨의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뭐 경제, 문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지. 우상의 나라. 이해가 되죠, 대충. 그런 어둡과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쪼그라들어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한 채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근근히 지켜내고 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대역전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기도가 확 기폭제가 돼가지고 기도가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죠. 뭐 건물이 세워지는 건 눈에 보이고 뭐 전쟁이 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어떤 사고가 터지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 나무, 태양, 바다, 구름 등등 사람 등등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수, 마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법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가장 위대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 사도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주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금대접에 향으로 담아가지고 올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금대접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 말이죠. 금대접 안에 향으로 기도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하면 금대접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소. 오늘 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금대접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온 성도들이 나라만 걱정하지 말고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걱정할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시간이 나고 마음이 동하면은 연세중앙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염려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가끔 흉악범들이 나타나는데 창피한 줄은 알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요긴하게 써먹더만 마스크로 이렇게 탁 써가지고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면 이상했는데 요새는 마스크가 이제 거의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쓰면 쓰는가 보다 이상하게 안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네요. 마스크 쓰고 머리로 덮고 막 모자를 쓰고 창피한지는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알거든. 대략 보면 화면에. 그렇게 남의 일생을 망쳐버리고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그래놓고도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걸 창피한지는 알지만 미안해할 줄은 모른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어떠냐는 식이죠. 재수없이 걸렸다. 나만 그러냐. 뭐 그런 얼굴을 가지고 텔레비전에 등장을 해요. 비극적이고 슬픈 세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회개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잘못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요새는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야. 그리고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죠. 저도 인간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뻔뻔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지. 불쾌하게 생각해. 입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니는 거야. 악인이 득세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사건과 사고를 쳐서도 안 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을 조금 했다 하시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그 살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똑같았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첫 마디가 첫 일성이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두 분이 똑같이 이 선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회개를 첫 마디로 외치셨을까?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은 회개해라. 교회 오면 처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거. 회개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회개와 천국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기회가 왔다. 너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너에게 천국의 찬스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멀리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을 거 아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네가 천국을 잡아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데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라?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을 갈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근데 그 말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러면 그 말을 또 더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 거듭난 자가 가는 거야. 너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천국은 믿어야 가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거듭나야 간다는 거야.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어.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럼 옛날에 나는 누구냐? 옛날에 세상에서 범죄하고 내 영이 죄로 물들었던 원죄로 찌들고 찌들었던 내 옛사람, 그 옛사람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게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또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는 천국 못 가요. 그죠? 우리는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가. 지금부터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못 가. 왜냐? 애초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리 인간은 천국 못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못 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써도 못 간다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가니까 누구 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으니까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가 없잖아요. 내 세월 의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의 의의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게 된 자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의롭게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회개해야 의롭게 되지.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 믿는다는 말 이게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어 천국을 갔다면 그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지난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작업을 하셨는데 어떤 작업을 하셨냐?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케 하사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순간 회개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바울이 회개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간 눈이 멀어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했을까? 그 시간에 바울이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알 수 있냐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어야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속에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천국을 안 믿어요. 왜냐? 내 안에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차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차면 세상이 나와요. 죄가 차면 반드시 죄가 나오게 되어 있어. 음란이라는 게 겉에 육체로 짓지만은 그게 육체로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미 음란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음란이 겉으로 나오는 것 뿐이야. 음란한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음란한 짓을 짓는 인간은 없어. 갑자기 도둑질하는 인간은 나도 모르게 네 것이 나한테 들어와 있냐. 웃기고 자빠졌네. 자기도 모르게 집어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 속에서 이미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이미 속으로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속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로 꽉 찬 사람은 예수가 나와. 천국과 지옥이 꽉 찬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나와. 누가 방해한다고 막을 수도 없고 못하게 한다고 막을 수도 없어요.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나왔지만은 풀려나자마자 외쳐요. 뭘 외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회개했다면,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회개한 것이다. 바울이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회개하여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시는 옛날처럼 못 살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다. 고제봉이가 사람을 다섯이나 도끼로 때려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겁을 준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형을 때린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개는 예수님 만나야 터지는 거예요. 고제봉이가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 터졌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못 살아요. 그의 눈동자가 살기가 사라졌어요.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도 죄인이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뻔뻔한 거야. 그래서 간수들의 눈 찔러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윽박 지르고 성령책 주니까 찢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순한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총살령 당해서 죽을 적에 군인의 신분이었으니까 총살당하는데 서운이 뭐냐? 내가 일찍 예수를 만났다면. 그가 남긴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내가 일찍 예수를 만났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자에게 사죄하고 눈을 가리려고 하니까 눈 가리지 말아주시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다 부르거든 나에게 총을 쏴주세요. 이거 부탁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뜯은 사람들이 고제봉이 구제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탄원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죄는 죄야. 그래서 그는 죽었어. 그는 죽었으나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이제 이런 말 하면 내가 욕먹을 걸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제 논리를. 그가 죽인 다섯 명 중에 다섯 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다섯 명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고제봉은 천국 가요.
그러나 그의 손에 무참히 죽은 그들은 천국 못 가.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을지 몰라.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다. 넘어뜨려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버린 사람. 그대로 두었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실족시켜가지고 세상 밖으로 내몰아가지고 지옥을 가버렸다. 나 용서 못해요. 뭐 나 같은 것이 용서 안 한다고 그러지 뭐 필요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교회가 싸우잖아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용역이 와서 경호원들이 와서 그 짓거리 하고 그러면 초신자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장차 그 교회에 다니고 싶었었던 사람들이 다 안 믿어버려요. 주님은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그리고 남을 실족시킨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목에다가 연자맷돌 베고 바다에 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랬어. 주님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너 살아봤자 남만 계속 물어 뜯어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고재몽이의 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해쳐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렸어. 근데 이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죠.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거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천국 지옥을 모르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 실족 못 시켜요. 왜냐? 무서워서. 그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리고 심판은 둘째 치고 신앙의 양심상 한번 보시라고.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밀어내가지고 실족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리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비양심적인 신앙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영혼을 함부로 우습게 알고 가치 없이 여기고 실족시키고도 뻔뻔하게 있다는 건 그 안에 예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또 할게요. 누군가 실족시키고 자기도 지옥 갈 주제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버텼어. 가지고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 몰아낸 사람은 지옥 가고.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성립이 되느냐면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라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그런 곳이야.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람이 천하를 놓고도 네 생명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자면 뭐해. 왕이 되면 뭐하냐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뭐할 거요. 그거.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뭐할 거요. 예수가 없으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랑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조심하고 사는 거 아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자,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의 전제 조건은 회개다. 근데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회개. 회개도 안 하고 세례를 받아. 회개도 안 하고 성경을 공부해. 성경을 공부하다가 회개가 터져야 한다니까요.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가 터져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회개가 터져야 한다니까요. 회개한 적이 없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하지가 않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야. 회개해야 가까이 온 천국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 똑같아. 교회만 다니지. 왜 똑같냐? 회개를 안 했으니까. 고지봉이가 회개하니까 달라졌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달라졌잖아요. 모세도 회개했을 거 아니요. 살인자 모세인데. 회개했으니까 옛날처럼 못 살지. 응? 바로 이것 아니야.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던져버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고 그랬어. 그것이 자살이야. 죽는 대신에 회개를 했어야지. 베드로처럼. 베드로 회개했잖아. 회개하니까 주님이 다시 쓰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진지하게 회개한 적이 없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능력이에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요.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져. 회개하고 성경을 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 와보라고. 회개하고 신방을 받아보라고. 회개하고 찬양을 해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달라. 회개를 안 하니까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회개를 안 하니까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만이 복음이 들려진다. 회개하는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교만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릴 리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복음이 들릴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교만했잖아요.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근데 옥토밭은 열매를 맺는다. 옥토밭이 어떤 밭이에요? 지혜로운 밭이에요? 똑똑한 밭이에요? 영리한 밭이에요? 옥토밭이 뭐냐고. 옥토밭이 열심히 있는 밭이에요? 천만에 옥토밭은 회개한 밭이야. 회개하니까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미워했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삭개오 세리라고 무시했어요? 창기라고 무시했어요? 어부라고 무시했어요? 부자라고 또 막 미워했어요? 그렇지도 않아. 부잣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잘하셨어. 대접도 또 받으셨어. 가난하다고 멸시하셨어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어요? 가난한 여인도 만나주셨는데 병들었다고 무시했습니까? 강한 자 앞에서라고 비굴했습니까? 너무 당연하지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을 거라고요. 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정성을 다 썼는 걸 보시라고. 그 한 사람 건지시려고. 그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 가서 모여놓고 우리 같으면 전도집회 해버리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 하나를 살리려고 그 귀한 시간 알고 봤더니 수가성 여인의 그 여인 하나 살리러 간 거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 누구에게도 다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복음의 진술을 전했을 것인데 안 듣는 거야.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것이지. 왜냐. 마음밭이 병들었으니까.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길갓밭이니까. 옥토밭 회개하고 부들부들해진 자. 이미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옥토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 옥토밭을 가지고 뽕나무 올라가 있었다고요. 그 순간에 이미 거기에 수많은 군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군중들 모두가 길가밭이야. 그 군중들 모두가 가시밭이라고. 그 군중들 모두가 돌짝밭이야. 한 사람도 그 성경상으로만 볼 때는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그 많고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성경 본문에 기초하면 구원 못 받았어. 그럼 복음을 못 들었냐? 복음 들었지요. 그러나 믿지 않았다니까. 삭개오만 옥토밭으로 딱 준비되고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 어떤 열매? 천국의 열매. 어떤 열매? 회개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딱 뚜껑 닫아놓고 맨날 며칠이고 억수같이 비 쏟아지게 해봐.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버려.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기적이 현장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불이 떨어진다고 다 불 받는 거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는데 졸고 있다니까. 불이 떨어지는데 졸고 있어요.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성령 받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혼자. 30년을 다니고 뭐해. 교만해가지고 뚜껑 딱 덮어버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팔짱 딱 끼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나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하는 소리예요. 불쌍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얼마나 불쌍해. 네? 얼마나.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걸 이 견고한 이 진을 깨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밖에 없다. 사막에는 왜 생명이 못 자란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애통하는 자만이 생명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축축한 회개의 눈물로 적실 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사람들이 회개가 성경에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은 거짓 회개를 알면 진짜 회개가 보여요. 거짓 회개가 뭐냐? 거짓이 많아.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 그래서 교회도 가짜가 많아. 이단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단이 많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짓 교회가 있는 게, 거짓 복음이 있는 게, 가짜 신자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가짜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도 중요하니까 가짜 회개가 많아.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데 자기는 회개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첫째, 회개가 회개로 끝나는 것은 가짜예요. 회개가 회개로 끝나는 회개예요. 변화 없는 회개, 뉘우침이 없는 회개, 돌이키지 않는 회개. 그 회개를 누가 했냐? 사울 왕이 했어요. 사울 왕은요, 뉘우쳤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다시 그 짓을 해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사울이 진짜 돌이켰으면 사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안 끝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진짜 돌이켰다면 사울왕의 마지막에 그렇게 안 끝난다니까. 자,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존심 굽히고 자기 아들 벌되는 다윗에게 자기 사위에게 너는 나보다 옳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선대했구나.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 인정한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울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회개한 거잖아. 근데 돌아가서 얼마 후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또 군사 일으켜가지고 다윗 잡으러 또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고 많은 거지. 다윗은 오늘 본문이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인데요. 다윗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상심했겠어. 다윗은 그러면 안 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것도 뭐 재물 훔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간접살인했죠. 한 가정을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의 충성하는 신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런데도 더 심각한 건 돌이키질 않았어. 죄를 덮으려고 그랬잖아. 덮고 자기가 이제 힘을 이용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싹 수면 아래에 숨겨놨어요. 알지요. 아는 사람은 알지. 자기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도 알지. 그렇지만 무서우니까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야.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죄인데 덮어지고 있는 상태. 나단이 목숨 걸고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한마디에 꼬꾸라졌어요. 사울 같으면 죽였을 거야. 다윗이 살라니까. 저는 이 사건이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게 되어 있었겠지만은 다윗이 지옥 문턱에 갔다 살아나온 거예요. 지옥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정말 아슬아슬한 고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살라니까 귀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아단에 책망을 두고 꼬꾸라져가지고 진상이 적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라. 이거 돌아왔어. 그러면 다윗도 울고 사울도 울었잖아요. 똑같이 회개한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다윗의 회개는 진짜였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책임집니다. 이게 회개 열매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열왕기상 1장에 가면 그가 나이 먹어가지고 몸이 쇠해가지고 죽어가요. 그때 의료용으로 젊은 여인을 넣어줘. 온기가 없으니까. 아비사. 그러나 다윗이 음욕을 품지 않아. 동침하지 않아버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려. 왜 그러냐? 그는 가늠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 옛날처럼 안 산다는 거지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옛날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다면 옛날로 안 돌아가야 돼. 아침에 후회한다. 저녁에 철철 우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 징글징글해.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야.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네. 개가 토해냈다가 다시는 안 먹어. 이 더러운 걸 누가 먹는데. 돌아섰다가 배고프다고 또 홀짝홀짝 처먹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아침에 뱉었던 거야. 이 짓을 우리 인간이 계속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냐. 한 번 혼나고 고생하고 가슴 아팠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노력은 해요. 결심을 해. 나부터서. 근데 왜 근본적으로 이것이 다시 옛날로 회개하게 되느냐. 그게 왜 그러냐. 완전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어떤 교회 가서 그랬어. 되게 혼나고 망신당하고 쫓겨났어. 비라는 교회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거기 가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짓을 또 하고 돌아다녀. 계속 그러고 돌아다녀. 왜 그러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여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새 옷을 입으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회개로 끝나는 건 가짜 회개다. 예. 뉘우침으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울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왜 믿음이 필요하냐.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 돌아온 탕자가 믿음으로 건진받은 거예요. 예우하지만 이 탕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다.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칠 걸로 생각한다면 탕자는 절대 못 돌아가요. 돌아가겠어? 무서워서? 안 돌아가지. 죽을 망정 못 돌아가지. 근데 탕자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 염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 믿음이 당자를 살린 것 같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살려버렸잖아. 당자를. 삭개오가 얼마나 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아세요? 개혁 개정판 전에는 삭개오가 토색을 했다고 그래요. 토색. 토색한 자. 토색이 뭔지 알아? 왜 네 배를 갚는다고 한지 알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죄가 중요한 거예요. 네 배로 변상을 해야만 내 죄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죄를 졌다. 그 토색이 뭐냐면 세금을 거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 집에 여인을 데려가다가 자기가 간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짓을 다 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이. 오죽하면 세리들을 만나면 죽이려고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젤롯당들이. 말 다 한 거야.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런 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 혼난다. 예수님 만나면 난 벼락맞아 죽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로 못 가고 숨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담은 숨었잖아요. 아담은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토설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아담은 숨었잖아.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어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보석 숨으로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냐, 이 말이에요. 맨날 벗고 다녔지. 보석 숨으로 숨었나이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못 찾아서 지금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어, 손을 넣었어. 너가 나 판다 소리 아니야. 어? 네가 나를 팔자라. 마지막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 하셨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치시고 어둑어둑해질 때 신호하면서 밤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로마 군인들하고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당신들은 몰라 예수를. 나는 알지. 어둑어둑해져도 나는 예수를 알 수 있어. 이미 짜고 온 거야.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내 스승 예수니까 그때 확 달라들어서 잡아라. 그리고 스승이여 평안하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할 거를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라. 꼭 이래야 되겠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실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제가 그때 말했어요. 제가 매일로 16번 낙태한 사람의 상담을 받아봤다고 그랬어. 기억나지요? 16번을 자기는 낙태했어. 근데 그분이 집사야. 근데 그분은 용서받았어. 왜냐? 나한테 고백했고 저한테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용서 안 해주겠냐고. 16이 아니라 160을, 1600명을 죽여도 주님은 용서하시지.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이력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 한 방울에 미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야. 주님의 피 한 방울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 역으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내 죄를 주님이 완전히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뭘 괴로워하느냐? 내가 사도도 보고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종인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 죽었다 죽었어. 결심을 해도 안 되고 이 죄가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운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들이 나를 죄로 끌고 다니니 내 몸 안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워대니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놓고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는 위대한 선언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시작.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7장에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8장에 와가지고 바울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시차가 엄청나게 간 것도 아니에요. 서신서를 쓰면서 스스로 해방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었단 말이야. 그래놓고는 곧바로 이 복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줬다.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누가 능히 나를 고발하겠냐. 어떤 자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끊으리요. 이 믿음이 바울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회복이 됩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이 말씀으로 마칠랍니다.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이영도 목사님이 그의 서신서에서 간증들을 실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이 집회를 갔는데 이분은 복을 외치는 분이 아니야. 회개를 외치는 분이야. 이분은 예수를 외치는 분이에요. 심령을 뒤집어 놔요. 이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나면 뭐 할 겁니까? 좋지. 병난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병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회개하여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 병이 나서 변화되는 거 자칫 잘못하면요. 병 고쳐지면 재짓고 돌아다닙니다.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이야기 하잖아. 알코올 중독자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돈 들여가지고 고쳐놨더니 가지고 맨날 술 먹고 부인 때리고 패고 그러다가 고치고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야. 얼마 후에 아내가 와가지고 내 남편 왜 살려냈냐고 난리더라. 차라리 병 들어 누워있을 때는 두드러 때리진 않았다. 건강하게 해놓으니까 죽었다고. 이게 인간이라 이게 인간. 그래가지고 이 김진우 목사님이 절망해버린 거예요. 쌀을 갖다 줘도 안 되지요. 병원에 데려다 줘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뭘 전했냐. 예수밖에 없다. 결국 한 인생을 바꾸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병들어 죽고 망해서 죽고 실패해서 죽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못한 인생이 불쌍한 거야.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불쌍한 거야. 눈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높아지면 뭐 할 거요? 나이 들면 다 반납하고 가는 거를.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요? 5년 있다 감옥 가는데.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자동 코스야. 갔다 하면 들어가는 거야. 응? 왜 근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되지 마시오. 되지 마. 될 사람도 없지만은. 자, 근데 이제 이영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 때 있었던 일이 어떤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터지지가 않아. 미치고 팔짤 뛸 일이지. 옆에 있는 사람 불을 받고 벌쩍벌쩍 뛰고 뒹구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터지질 않으니까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주여 내게도 불을 주소서. 주여 내게도 불을 주소서. 주여 내게도 불을 주소서. 근데 불이 와야 뭐 해보지.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때 주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가 있는데 어찌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죄가 있는데 어찌하여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막 귀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이분이 팍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까마득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옛날 그 옛날에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김장을 하러 배추를 사러 밭에를 갔어요. 밭도랑에 가가지고 이 김장 배추를 사러 갔는데 그 밭주인이 한 도랑에 얼마요? 그랬더니 2원 50전이라고 그래. 2원 50전. 그러면 두 도랑을 주시오. 그러면 5원이잖아. 예. 이해돼요? 한 도랑에 얼마? 2원 5천 원. 두 도랑에 5원.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었어. 밭주인이 술을 먹고 휘청휘청 하다가 두 도랑 주시오 하고 5원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줄 게 있어 없어? 없지요. 근데 이 술 먹은 사람이 2원 50전을 내줘버렸어. 그래서 두 도랑을 딱 씻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가 그냥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그해 겨울에 김장을 해가지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갈 용기가 없어. 하나님이 그것이 생각나게 해버리는 거야. 어디 가서 그 밭주인을 찾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가슴을 찢어내면서 기도하는데 안 풀려. 불이 안 와. 봉투에다가 5원을 넣었어. 주머니 뒤져가지고 5원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바치고 나니까 불이 확 임해가지고 기도가 터져가지고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가 딱 중단돼버렸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회개하라. 주님이 뭘 회개하오리까? 이 사람이 첩을 얻고 싶어가지고 뭘 마음속에 원하고 있었냐면 자기 마누라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생각을 꽉 갖고 있어. 자기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죽이면 죄니까 죽어버려라. 볼 때마다 네가 죽어버려야 내가 세상가를 간다. 네가 죽어버려야 세상가를 간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네가 그러고도 불을 밝기로 하느냐. 기어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갔어. 임자 용서해 주소. 용서해 주소. 마누라가 뭔 일인가 하고 눈이 뒤둥거리니까 임자가 죽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네. 죽기를 바라고.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나서 불이 확 두 사람에게 임해버려. 또 기도가 안 돼. 또 한 시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김집사한테 3원을 꽂았는데 이 인간이 안 갚아. 안 갚은 인간 예배당에서 볼 때마다 네가 인간이야 이 때려죽일 놈아 육실할 놈아 속으로 달란 소리를 못하고 3원을 안 갚은다고 속으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안 갚은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증오한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그래가지고 김지사한테 가서 또 미안하고 갚지마 갚지마 3원 갚지마라 용서하고 서로 얼싸안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불이 확 다시 임하더라. 오늘날 이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공개 자복을 했어요. 그리고 1907년에 아시다시피 길손주 장로님이 공개 자복 회개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회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뭘 불렀냐? 회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성령의 불이 네 머리에 있느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이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고백하지 못할 죄를 이 밤에 하나님께만 철저히 고백하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셀 수 없는 그 숱한 죄악들이 이 시간에 내게 다 보여주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위하여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웠던 적도 한순간도 없었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낱낱이 기억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말고 내게 주운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이 밤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나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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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죄인에게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